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체손해사정사 47회에서 합격하게 된 오상석이라고 합니다. 저 직업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나이는 일반 대학생들보다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이유가 제가 대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스타트업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대학생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 신체손해사정사를 준비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좀 그런 힘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 시험을 합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충되었고 그런 면이 저한테 가장 기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준비 기간은 제가 23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총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잡고 공부를 했었고, 1차를 보통 다른 분들은 1, 2개월만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1차 비중을 조금 높게 잡아서 3, 4개월 정도를 좀 반반 정도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준비한 기간은 한 10개월에서 11개월 동차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제가 좀 군대를 늦은 나이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작가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병약하시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과거에 보험 관련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보험 관련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리적으로 약하신 분이 어떻게 그 일을 했었고, 나름 또그 일에 대해서 즐겁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 관련 일을 찾아봤고, 물론 그분이 하신 일이 손해사정 관련 일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알게, 그 찾아보는 과정에서 나름 그 손해사정사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신체손해사정사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일단 커뮤니티나 이런 SNS 같은 걸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인스티비를 알게 됐고 제가 조금 결정장애가 좀 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좀 그래도 유명하고 좋은 데서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인스티비 진행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1차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1차 시험이 오히려 2차 시험보다 압박감은, 심리적 압박감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차 시험에서 떨어지면 2차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또 내년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편이 수험생 분들한테도 좀더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뭐 시험들처럼 언제 갑자기 1차 시험이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그 이번 2차 시험에서 1차 과목들이 꽤나 연계가 많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차 도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웬만해선 좀 보수적으로 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공부법 관련보다는 좀더 기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1차를 준비하시는 기간들이 짧게는 1개월 아니면 2개월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한 3, 4개월을 준비하고도 제가 목표했던 정도의 점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목표로는 한 8, 90점을 넘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70점대 중반에 가까운 점수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좀 1, 2차를 병행하셔더라도 조금 더 1차에 길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2차라고 하면 이제 그게 사실 본 게임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그냥 시험 순서대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의학이로는 그냥 김윤아 교수님 따라가시면 웬만하면 좋은 성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이 좀 방대해 보이는데 교수님이 기출 분석도 잘 해주시고 다 알아서 잘라주시고 하시니까 그냥 자기 몸 보면서 이제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만 잘 준비해서 하시면 의학이론은 효자 과목 되실 겁니다. 그리고 책임 근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김태윤 교수님이 정말 A부터 Z까지 그냥 세세하게 학생분들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활 중에 그나마 가장 팁 하나 드리자면 문제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답안지 보지 말고 한번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재산보험은 이번에 좀 문제 때문에 논란이 조금 많았던 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윤구목 교수님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과락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절대 걱정 문제 없으실 테니까 교수님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고 장애율, ADLS, 실손 이거는 그냥 매일 메모장에 쓴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동차 보험은 박세영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고 거의 저희 수험 업계에서는 뭐다 쳐도 거의 1등이 아니실까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답안지가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세영 교수님 커리큘럼대로 기본서 꼭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기본서 계속 해석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기만의 무기 하나씩만 만들어 가시면 자동차 보험도 나름대로 고득점 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험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꽤나 몰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시선이 분산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많이 본다던가 좀 SNS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거는 자기가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참한 담배를 한 15년간 폈었거든요. 그런데 그 2차 시험을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시험 장소가 발표가 되면은 한 번씩 찾아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흡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걸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장소를 보고 흡연실을 찾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다음 날 지역 보건소에 가서 금연 패치를 받고 그날부터 이제 금연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금연을 하면 수험생활이 좀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금연 패치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금구목 교수님이 밴드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굉장히 열심히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다 풀었습니다. 그게 그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그 간단한 그거보다 문제를 풀면서 자기를 한번더 이제 내가 나태해지지 않게 아침에 이거 풀고 시작한다.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태윤 교수님이 그 사례 문제집까지 내주시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을 좀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제가 전업으로 수업 생활을 좀할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풀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좋았는데 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김태윤 교수님이 중요한 문제들을 또 찝어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요한 문제로 찝은 부분들만이라도 풀어보시면 사례는 아마 사례 문제는 책임 근제에서 문제 없이 오히려 좋아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향후 계획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일단 이 남은 대학생활 빨리 다음 학기 졸업하고 아마도 원소사 취업을 노려보려고 할것 같고 인스티비 저는 진짜 이 인스티비에서 촬영 중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학원이나 다른 교수님들 자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근데도 제가 나름 73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수험생분들도 그냥 앞이 되게 깜깜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냥 교수님들만 믿고 자기만 믿고 언제든지 그냥 묵묵하게 가시면 결국엔 합격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필요한 도움 있으면 저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